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Then the Lord told Moses. 모세가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고 있어요. 5장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Now you will see what I will do to Pharaoh.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바로에게 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When he feels the force of my strong hand, 내 강한 손의 그런 힘을 그가 느낄 때에, he will let the people go. 그는 그 백성, 나의 백성들을 가게 할 것이다. In fact, 실은 he will force them to leave his land. 바로는 그들을 그냥 그 땅, 이집트 땅을 떠나라고 막 강제로 떠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졌죠. 이럴 거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씀, 야,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부터 말한 대로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한번 듣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실패할수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떠내려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과 3절인데 God also said to Moses.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다. I appeared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as God Almighty.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But 하지만 by my name, the Lord,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I did not make myself fully known to them. 그들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다. 알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모세야,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계시했다. 이 이름은 너에게만 먼저 계시한 것이다. 그 전에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 언약을 준 이들에게조차도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름, 여호와는 이름 너에게 계시한 이유는 그만큼 내가 너와 가깝다는 얘기다. 너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토록 너와 가까이, 너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로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친구로서 나타나신 것이죠. 4절과 5절입니다. I also established my covenant with them to give them the land of Canaan, the land in which they lived as sojourners. 나는 또한 그들과 내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무엇이에요? To give them the land of Canaan,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언약입니다. The land in which they lived as sojourners.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들이 방랑객으로 이방인으로 체류하는 자로 살았던 그 땅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아직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발 하나 닿을 수 있는 그런 땅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땅은 고작 아브라함이 자기가 묻힐 그 장지를 얻은 것뿐이었어요. 야곱도 땅을 사서 가축들을 위해서 잠깐 집을 하나 짓고 움막을 짓지만 그곳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언약이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약속만 했던 그곳으로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인내하고 참고 나를 신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6절부터 8절입니다. Say therefore to the sons of Israel.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다.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burdens of the Egyptians. 내가 이집트인들의 그런 부담짐으로부터 너희들을 꺼낼 것이다. 데리고 올 것이다. And I will deliver you from their bondage. 그리고 너희들을 그들의 이집트인의 그런 속박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거듭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한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낙담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I will also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great judgments. 내가 그냥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뻗은 손으로 구원하고 그리고 엄청난 큰그 심판으로 함께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구원할 때는 그냥 아주 가까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강한 손을 뻗쳐서 그 이집트인을 심판하면서 너희를 당당하게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redeem, 다시 사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속하라. Then I will take you for my people.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어려운 그런 짐, 너의 생활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I will take you for my people.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 사람들로 삼을 것이다. And I'll be your God.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오. And you shall know that I'm the Lord your God.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관계를 맺는 너희의 소유, 너희는 나의 소유,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를 너희는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죽을 것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참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정말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계속 이런 말씀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who brought you out from under the burdens of the Egyptian. 예, 과거형을 썼어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희를 그 이집트인들의 어떤 학대, 그런 노역에서부터 너희를 데리고 왔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 눈에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I will bring you to the land which I swore to give to Abraham, Isaac, and Jacob.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And I will give it to you for a possession. 그것을 너희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한 자다. 그러한 하나님이 언약을 너희에게 수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9절부터 12절입니다. And Moses spake so unto the children of Israel.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But they hearkened not unto Moses for anguish of spirit and for cruel bondage.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영이 굉장히 번민했기 때문에요. 영이 많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영이 근심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너무 잔인한 cruel bondage, 너무 잔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o in, 가라, 들어가라.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말이죠. Speak unto Pharaoh, king of Egypt.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을 하라. 무슨 말이냐면 that 이하입니다. He let the children of Israel go out of his land.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가 내보내라라는 말을 하라. And Moses spake before the Lord, saying,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Behold, 보십시오. The children of Israel have not hearkened unto me. 그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How then shall Pharaoh hear me?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Who am of uncircumcised lips? 네. 저는요, 정말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입이 이렇게 부정한데, 이렇게 육체로 가득해서 제거되지 않은 그런 옛 사람인데, 저는. 제 말을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문제인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서야 이스라엘 사람들 듣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능, 파워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그분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 그분의 능력을 볼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 믿음이 없는 것을 지금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13절입니다. And Jehovah spoke to Moses and to Aaron.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And gave them a commandment to the children of Israel and to Pharaoh, king of Egypt. 그리고 그들은 모세 아론이죠. 아론에게 commandment, 계명, 명령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전할 명령이냐면 to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왕인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뭐예요? To bring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이들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실 겁니다. 일곱 나팔로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분을 믿는 순선, 그분을 순종하는 자들을 그분의 뻗은 팔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시편 68편 4절입니다. Sing to God, 하나님께 노래하라. 여러분은 얼마나 노래하십니까? Sing praises to His name, 그의 이름에 찬양을 드려라. 무슨 말이야? 그분이 엘로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관계 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Lift up a song for him who rides through the desert.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그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노래를 들어 올려라. Whose name is Lord? 그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And exalt before him. Exalt before him.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면, 우리 마음으로 알면, 우리 온 주제가 그분을 알면 우리가 기뻐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이 우리 마음에 끊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3편 18절입니다. That they may know that you alone, whose name is the Lord, are th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그들이 알게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알게 하게 하시냐면, You alone, 당신만이, whose name is the Lord,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당신만이,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신 당신만이, are th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온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자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온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이죠. 이사야 52장 6절입니다. Therefore my people shall know my name.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in that day, 그날에 I am the one who is speaking. 내,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말하는 자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분의 말씀으로 온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볼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그가 오래전부터 과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온전히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비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셔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분은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길 바랍니다.